봉부르. 자, 안녕하세요. 자, 바로 크레스티드 개코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자, 이번 영상은요, 지금 진짜 이쁜 크레들이 많이 왔는데요. 자, 크레스티드 개코 영상을 찍어주세요, 찍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오, 이거 보세요. 자, 옆구리 무늬랑 등 무늬랑 굉장히 이쁘고, 굉장히 컬이 좋은 친구들이 약 30마리가량 들어왔는데, 자,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제가 이 친구들 사육 방법과, 그 다음에 슈퍼푸드, 그리고 밥 잘 안 먹는 친구들 먹이는 요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러 있습니다. 자, 와, 컬이 웬만하면 다 좋아요. 자, 핀이 다 들어가 있고, 슈퍼 할리퀸, 익스트림 할리퀸, 풀피너, 스트라이프, 트라이컬러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계략적으로 이런 친구들이 왔다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야. 자, 제가 내일 다 한 마리 한 마리 사진을 찍어서 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기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애기들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태어난 지 별로 안 됐어요. 자, 먹이 부침을 하나 한 마리 다 해야겠어요. 크, 이쁘다. 만족합니다. 오, 근데 이 친구 타이거인데, 오, 타이거 중에서 컬 굉장히 좋은. 오호, 이야. 자, 우선은 제가 몇 마리만 추려봤는데요. 자, 오늘 이 친구들은 귀뚜라미를 먹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 친구들이 생먹이를 먹이기 곤란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어머니들이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바로 짜잔, 레파시 슈퍼푸드인데요. 제가 초대용량을 사서 지금 이렇게 푸딩컵에 제가 쓸 것만 임시로 담아두었어요. 이거는 망고 맛이고요. 자,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사용 중인, 바로 곤하 사용 중, 우리 곤충화문에서 사용하는 바이오네이트입니다. 자, 우리 육지거북이나 다른 파충류들한테 많이 썼는데, 오늘 슈퍼푸드 그리고 종합 영양제 이거를 섞어서 우리 크레스티드에 꼭 먹이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조 방법이죠. 우선 제조 방법 준비물입니다. 자, 슈퍼푸드 망고 맛이나 레파시 슈퍼푸드면 다 되고요. 푸디바이트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양제, 뭐 PCV나 다른 칼슘 영양제나 뭐 D3 들어간 거 안 들어간 거 상관없이 저는 바이오네이트 영양제를 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슈퍼푸드를 만들 그릇입니다. 네, 소주잔이 굉장히 딱 적절하기 때문에 저는 소주잔을 자주 써요. 우선은 한 마리 기준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 마리 기준으로는 뒤에 스쿱으로 해가지고 한 두 번 정도 마득 채워서 두 번 정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양제 같은 거는 이제 슈퍼푸드 7:3 아니면 8:2 정도로 눈대중으로 여러분들 섞어주시면 되고요. 영양제가 좀 더 많이 들어가도 상관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섞어준 후에 물을 넣을 건데요. 물을 붓다 보면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국처럼 되기 때문에 물을 조금씩 넣어서 약간 걸쭉해지는지 섞어보면서 천천히 물을 넣어주세요. 오, 여러분들 한 방이 됐어요. 오, 여러분들 바로 이겁니다. 자, 걸쭉한 정도가 약간 이 정도예요. 짱이죠? 좋죠? 자, 이 정도가 되면은 우리 베이비들이 먹기 딱 좋고요. 여러분들 좀 더 이렇게 자율급식을 하면서 오래 보관을 하게 된다면 물을 조금씩만 더 하고 사육장 습도를 많이 올려주셔야 슈퍼푸드가 오래오래 갑니다. 하지만 나는 계속 내가 직접 먹여줄 거야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습도 유지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 선택받은 자에게 바로 망고 슈퍼푸드를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자, 우선 오, 굉장히 이쁘다. 핀이 하나도 안 끊기고 굉장히 이쁜 친구예요. 자, 슈퍼푸드를 이렇게 뒤에로 해가지고, 자, 앞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자, 오유, 우선 밥을 줄 때는 친구들 안심시켜주는 게 제일 좋아요. 우선 이렇게 있을 때 코에 살짝 묻혀줍니다. 자, 코에 살짝 묻혀주게 되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할짝할짝 하게 돼 있어요. 자, 봅시다. 좀만 있어 보죠. 오, 할짝할짝 거리죠. 자, 바로 이때예요. 연속적으로 먹을 수 있게끔 슈퍼푸드를 이렇게 내밀어 주면 친구들이 할짝할짝 먹습니다. 처음에 태어났을 때, 아기 때는 본능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먹이를 먹는 게 애들의 본능이잖아요. 하지만 이 슈퍼푸드는 살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베이비 때는 어느 정도 먹여 주셔야지, 아, 이게 먹는 거구나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조금 먹고 이동을 하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거지로 계속 먹이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조금씩 자주자주 조금씩 먹이면서 아 이것도 먹어도 맛있구나, 먹이구나 인식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고요. 여러분도 억지로 너무 먹이다 보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아서 거식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오, 지금 맛들려가지고 얼굴을 빼꼼 내밀고 먹는 모습이 귀여워요. 자, 우선 1단계 슈퍼푸드 먹이는 방법 완료. 고나야, 너 거기서 뭐해? 도마뱀 이거 먹는 거 봐? 너 동생이야. 어, 같이 자. 여기 있어. 자, 여러분들 챕터 2입니다. 자, 귀뚜라미를 먹이는 방법이죠. 자, 여기 귀뚜라미를 두 마리를 준비했어요. 우선은 여기 앞에 있는 친구는 아성체급이고요, 베이비들은 먹이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 베이비들 먹이는 것처럼 먹여볼게요. 자, 야 앞에 좀 봐. 왜 이렇게 뒤를 보니? 자, 굉장히 이쁜 친구고요, 트라이컬러입니다. 우선은 살아있는 것째로 한번 먹여볼게요. 자, 먹을까요 과연? 배고프지 않아요. 자, 이렇게 안 먹죠. 하지만 먹이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귀뚜라미 머리를 자른 후에 내장을 코에 묻혀주는 건데요. 자, 아까 내장을 코에 묻혀준다는 것은 슈퍼푸드를 아까 코에 묻혀주는 개념과 같습니다. 자, 어쩔 수 없이 귀뚜라미는 식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잘 기르게 된다면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코에 묻혀준다면 우리 크레가 시간이 지나면 아까 슈퍼푸드처럼 코에 묻혀주면 활짝활짝 하게 될 겁니다. 자, 시간 한번 지나볼까요? 어? 배부른가? 야, 먹자. 어, 오늘 너무 많이 먹었나? 한 네다섯 마리 먹은 것 같은데? 오, 여러분들 먹죠? 자, 이것처럼 아무리 배부른 개체도 이런 식으로 먹고요. 그리고 베이비들이 안 먹는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먹이게 되면 베이비들도 똑같이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을까봐 베이비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죠. 자, 이 친구는 오늘 온 베이비입니다. 자, 살아있는 거를 줬을 때 먹을 수도 있지만 우선은 모든 친구들이 먹는 방법인 귀뚜라미를 손질해서 내장을 코에 묻혀주는 방법을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살살 묻혀주면요, 우리 베이비 친구가 활짝활짝 할 겁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코앞에 내주면요, 오유. 자, 베이비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먹게 되죠. 한번 보세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니까는 베이비, 엄청 조그만 베이비도 이렇게 밥을 먹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크레스트 게코는 밥을 먹일 때 내장을 따줘야 돼요, 슈퍼푸드를 코에 묻혀주세요 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자, 크레스트 게코나 레오파드 게코들은 밥을 먹을 때 꼭 영양제, 바이오네이트나 칼슘제 등등 같은 그런 영양제를 꼭 묻혀주시는 게 좋고요. 이거 이외에도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번 영상은 진짜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고요. 자, 우리 곤충화문에서는 이렇게 많은 크레스트 게코와 레오파드 게코를 분양하고 있으면서도 치료 서비스, 그 다음에 사후 서비스, 호텔 서비스 등등 책임져 드리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찾아와 주셔서 이쁜 개체들 저렴하게 많이 분양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이 파충류를 너도나도 한 마리씩 기르는 날이 오는 날까지 여러분들 많이 많이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 고나야, 너도 요시. 요시. 고나야 손. 요시.